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이과 느에 미아입니다. 유튜브에서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이번 기회에 더욱 편안하게 또 이렇게 방송을 올리는 즉시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공과 공부 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그 이번 기회 배경이 되는 배경 공부 좀 했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사 공부는 반복이거든요. 지난주 네. 이해 못하신 분들이 네. 네. 사실은... 잘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네. 네. 또 잘 기억하길 바라면서 또 우리가 또 잘 이해하길 바라면서 네. 저희가 먼저 이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이해하고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고 그쵸? 더 마음속에 와닿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남방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날 쯤에 이제 고레스 왕의 귀환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죠. 지난주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5만여 명의 사람과 더불어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반에 사마리아인들이 극심한 방해를 해서 이 성전 기초를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16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이때 학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자 격려하게 되고 그리고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7년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리게 되고 우리 교과 제목에 나왔던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이 왕,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던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곽과 성문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던 중에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송이 되고 후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내용 보시면서 정리해드리면 가장 먼저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고레스 왕의 귀환령을 듣고 5만여 명의 사람과 더불어 최초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학계와 스가랴는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다 가지 않아서 중간에 에스더 사건 있는 그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하였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곽과 성문 건축 이곳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네. 아, 정말 쏙 머릿속에 들어오는 네. 기가 막힌 정리. 아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네. 뭐 안 되면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네. 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저희가 느헤미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이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있던 느헤미야가 슬퍼서 울게 됩니다. 왜 울게 되었나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어떤 주석가들은 이 허물어진 성과 불탄 성읍이 바벨론 침공 예전에, 그러니까 바벨론 침공할 때 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뭐 새로운 소식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큰 충격을 받고 우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근래에 어렵게 다시 재건된 성곽이 뭐 환난 가운데 폐파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회복된 예루살렘 성곽이 또다시 무너졌다는 얘기에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아, 이 느헤미야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정말 우리도 이 무너졌던 그 성곽 안에 있던 그 백성처럼 정말 그런 어려움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 순 없이 하고 또 교회 한번 다녀봐야겠네,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또 환난을 당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애잔한 마음을 아마 가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곧다고로 해? 그렇게 쉽게 넘어져?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정말 느헤미야처럼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함으로 정말 그것이 잘 안 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망합니다. 형제 부족이 비난의 재료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에스라처럼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이 또 불탄 이 성문처럼 우리 가운데도 부족이 있고 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가 비난의 재료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는 아마 더욱 큰 정말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죽어라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정말 없는 형편 가운데 짜내서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부족해서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것이 성도의 아픔이 되고 또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 이게 그거 안 되고 잘 뭐 어렵고 이렇게 좀 부족한 것들이 비난의 재료가 아니라 같이 슬퍼하는 그 슬픔의 재료, 같이 아파하는 아픔의 재료,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냐, 얼마나 말을 잘하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냐를 떠나서 느헤미야처럼 안 되는 것에 대한 그 슬픔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인물 아니겠습니까? 아유, 저 성벽도 못 지키네. 저 성문도 못 지키네.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아픔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수준도 함께 올라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통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제 중산층 뭐 이 정도로 네. 부르죠. 한국의 중산층 기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네. 한국의 중산층 기준 네. 1.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저 벌써 탈락했는데. 네. 월급여 500만 원 이상. 네. 다음 3.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 중형차 보유. 마지막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이게 중산층 기준이랍니다. 아, 어떻게 하나도 안 되네요. 부채 없는 아파트가 아니라 아예 아파트가 없고 네. 예, 월급이 500. 아, 이게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 중형차 보유. 아,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뭐 아파트도 월급도 자동차도 예금액도 네. 뭐 되는 게 없네요. 네. 지금 저희 방송 신청하신 분들은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 네. 나는 중산층이구나 혹은 아 나도 네. 중산층이 되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네. 프랑스에도 네. 이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글이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1.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네. 한다. 2.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네. 한다. 3.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한다. 4. 근사하게 대접할 수 있는 요리 실력이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이게 중산층의 기준으로 프랑스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중산층, 특히나 네. 이거는 이제 공립학교에서 네. 중산층은 이런 것이다라고 네. 가르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것.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네 번째,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 갑자기 저희 한국의 중산층 기준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조금 창피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참, 저희 한국이 세계에서 저는 꽤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외국에 어디 가도 우리나라 같이 쇼핑하기 좋고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중산층의 기준, 아파트 몇 평 이상, 뭐 급여가 얼마 이런 기준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사회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네. 것입니다. 조금 어찌 보면 처박하게 느껴지는지도 네.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를 보면 공통적으로 약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아픔을 생각할 줄 알고 약자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는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 시민이었던 느헤미야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왕을 모셨던 느헤미야였는데 배경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시대였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중에 왕을 모시는 아마 뭐 성공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성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장 성공한 중에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해서 왕과 함께 수산궁에 있는데 불쌍한 그 민족의 모습, 그 성벽에 이런 무너진 이런 소식에 아파하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바라기는 이웃에 대해 특별히 약자에 대해 아픔을 우리 이 가슴으로 품으면서 더욱 품격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1장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느헤미야는 이웃의 그 부족에 대하여 뭐라 그러기보다는 함께 아파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러기 이전에 아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부족을 보고 뭐라 그러기 전에 느헤미야처럼 뭐 울 때 함께 울 때
많은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더 나가서 화요일 소지를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함께 울 뿐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지요. 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 느헤미야는 문제를 보고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기보다는 울었습니다. 근데 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지요. 이 말을 듣고 운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 운 다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한 사람의 기도로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 한 사람의 기도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기한 이후에 1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 해묵은 문제가 한 사람의 기도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해묵은 문제 있습니까?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왕의 호의를 얻게 되었고 이제 흔치 않게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던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죠. 네. 그 의무에서 벗어나서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파견되게 됩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이 있지요.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더 가진 것도 사명이고 또한 부족한 것도 사명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술 관원입니다. 술 관원. 왕의 음식을 취급한다는 것은 뭐 이미 신뢰를 굉장히 그렇죠. 많이 얻었다는 뜻일 거예요. 또한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에서 소위 얘기하는 왕을 가까이에서 모셨으니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 가진 이 느헤미야가 이 가진 영향력 그 영향력이 뭐가 되었어요? 더 가진 그 영향력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이 오늘날 오늘 종으로 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더 가진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뭐 더 가진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혹시 시간이 조금 더 있다. 시간을 더 가진 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나 근데 시간은 없는데 돈은 조금 더 있다. 그 돈을 조금 더 가진 것이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다. 건강한 것 또한 사명이 될 수 있고 난 기도를 좀 잘할 수 기도를 더 할 수 있다.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 요새는 아이들 잘 키우는 것은 정말 큰 그렇죠.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 또한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교적으로 환영 인사를 잘해 주는 것. 청소를 이렇게 깨끗하게 잘하는 것. 그걸 사명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조금 더 잘한 박자를 잘 맞추는 것 같다. 그 사명으로 찬양대에 오시면 언제든 환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다. 전도하실 수 있는 사명이 있으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더 가진 것을 사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 만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그 더 가진 것이 사명이 되었네요.
저희는 사실 더 가진 것을 좀 뽐내려고 하는 영향이 있죠. 더 가진 것이 사명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네. 경우가 많은데 네.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사명이 네.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 가을이에요. 네. 귀뚜라미가 이 소리는 안 들어가나요? 네, 카페에서 이렇게 착착 나오는데 네. 가을이 되었습니다. 네, 이 가을에 이 느헤미야를 공부한다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아, 느헤미야는 유리한 조건이었던 그 더 가진 것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더불어서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부족한 중에도 오히려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 뭐 더 가진 것뿐 아니라 부족 중에서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산 것이지요.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지요? 예,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본교 성경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술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유일한 술관원이 아니라 여러 명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다. Only one.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가 아니라 one of. 그러니까 술관원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 본교 성경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이 분명 대단한 것이지만 유일한 술관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임을 생각할 때 아마 그 뭐 느헤미야도 위축되는 게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유일한 게 아니라 아니 뭐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인데 아마 위축되는 게 있지요. 더 나아가서 본교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관원은 후궁들이나 그 동거인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은 넷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넷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의 어떤 필사본에는 히브리어 마케시가 이게 술관원인데 마케시로 번역되지 않고 어떤 이 역본에 보면 유누코스 즉 넷이로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번역한 필사본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또 성공한 관료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넷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와 경쟁하는 또 쟁쟁한 술관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술관원이 아니라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던 술관원 또 이 막 슈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누코스, 넷일 수도 있었던 이 느헤미야. 그런데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한 사명을 그의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하고 정말 비슷한 처지 아니겠습니까? 남은 무리로 불려졌던 우리는 왕궁에서 일했던 느헤미야처럼 분명 영광스러운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유일한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목사가 아니라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뭐 그저그런 목사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훌륭하신 집사님들 중에 또 한 분 집사님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성도들 중에 또 한 사람의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가진 것이 사명이 되듯 부족한 것도 느헤미야는 사명으로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축되지 않고 사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부족한 것, 그건 역시 우리의 사명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겨자 씨를 보십시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았기에 오히려 천국을 네. 설명하기에 가장 요긴한 것이 되었습니다. 또 겨자나무는 흔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내시일 수 있고 술 관원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누구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가능하게 한 그러한 것도 되는 것이지요. 더 가진 것도 사명이 되고 부족한 것도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또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결론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도 역사 이야기는 그래도 어떻게 끝났는지 예, 네. 말씀을 드려야 돼서. 네, 지금 느헤미야가 이게 예루살렘 성곽이 파괴됐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하고 놀라고 있죠. 슬퍼하고 또 그것을 왕에게 어떻게 좀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것까지 듣고 기도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술관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총독으로 파견되었으니 저 슬퍼해주는 느헤미야 술관원이 왔다고 모두가 좋아할까요? 역사는 항상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네.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은 그쵸, 것 같아요. 뭐, 야 이게 네. 하나님이 도우신 일과 또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니 어휴 그래 건축하자. 네. 모두가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초를 치는 사람이 있죠. 그럼요. 네, 틀림없는 사실이죠. 역사가 증거하죠. 네.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반대랑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도 꼭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결국에는 그 무너진 성곽과 불탄 성문을 복원하게 됩니다. 아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모두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느헤미야를 바라보시면서 모두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나 그곳에서 뭐 최선을 다했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반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네요. 그러나 느헤미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정말 이 성벽을 복원하고 성문을 복원한 그러한 것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아 여러 가지 사건 다뤘는데요. 특급 정리 네. 해주셔야겠습니다. 참 오늘은 교과의 제목 네. 자체가 네. 느헤미야 그 인물 제목이라는 네. 것이 인상적이고 네. 이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 이웃의 부족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난 대신 이제 아픔을 놓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울 수 있다면 보다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민족의 문제가 한 사람의 기도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더 가진 것이 있으십니까? 더 가진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반대로 부족한 것 있으십니까? 느헤미야는 부족한 것도
사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더 가짐에도 부족함에도 항상 사명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독이 된 느헤미야, 꽃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꽃길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기도로 자신의 사명을 이룬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함께 오늘 느헤미야를 공부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